또 상담 전화를 받다 보면 사업장이 마포인데 그럼 마포 세무사한테만 맡겨야 되나요? 멀리에 맡기면 왠지 안될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요거는 기장 영역 부분이긴 하지만 직원분들이 이런 것도 잘 대처하셔서 기장을 따내고 이러면 대표님들한테 엄청 칭찬을 받겠죠. 그렇게 문의하실 때는 아, 아닙니다. 저희는 제주도에 있는 것도 세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은 인터넷 홈택스가 너무 잘 발달돼서 뭐 신고도 대부분 인터넷으로 하고 우편으로 넣을 거는 정기 신고 기간 늦어서 뭐 수정 신고를 하거나 기한 후 신고할 때 홈택스가 기존의 정기 신고 거 처리하는 기간이라서 안 받아주는 경우에 우편으로 내는 경우 이런 경우 외에는 특별히 인터넷으로 다 하기 때문에 꼭 근처의 세무사한테 맡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근처에 맡기셔서 자주 상담을 가시고 싶고 이러면 좋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지역에 상관없이 기장을 맡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지역보다는 누가 더 관리를 잘해줄 건지 그런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면 되죠. 그러면서 기장을 하게 되면 이제 제일 먼저 세무대리 수임 동의를 해야지만 그 사람의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홈택스에 로그인하시면 조회 발급 안에 세무대리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맡기시는 분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나의 세무대리 수임 동의에 가면 세무대리인의 정보가 뜨니까 확인만 눌러주면 된다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세무대리인이 여기 들어가셔서 세무대리인이 수임납세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수임납세자 등록에 가셔서 개인사업자면 개인사업자 체크하고 사업자 등록번호 넣으시고 주민번호 넣고 전화번호 넣고 기타 정보 넣고 수임일자 넣고 타 소득 포함이냐 해당 사업장만 포함이냐 보통의 경우 해당 사업장하고 타 소득 포함까지 하셔야지 소득세 때 자료를 다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타소득 포함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세무대리인의 주민등록상의 소득 모든 게다 보이고 해당 사업장은 등록한 사업자 번호에 해당하는 소득만 보이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한테 맡긴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수 있으니까 타소득 포함으로 등록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수임 등록은 주민번호나 사업자 번호 관계없이 한 납세자에 대해서 한 건만 가능하다는 거. 예, 그렇게 해서 등록하기를 먼저 누르셔서 수임 등록을 하신 후에 여기서 방금 우리가 업체한테 조회 발급 들어가셔서 나의 세무대리 수임 동의에서 수임 동의를 해주시면 제가 대표님 업체 관련한 뭐 전자세금계약서 내역이라든지 사업용 신용카드 또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민원 증명 서류 이런 걸 모두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이게 기본이니 동의를 해주십시오 하고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